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2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취득자액증명 같은 경우 4일 이내 발급해 주죠. 왜냐하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액증명을 제출해야 되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3번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출제 많이 된 게 바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지금 대법원 규칙 이자가 연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재매각, 즉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요.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전차 종전 경매 가격에서. 새 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빅데이터에 의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이 38번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죠. 즉, 매도인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1회에 38번 문제는 Y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간의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임차인이 병입니다. 병, 임차인이 갑이 아니고요. 매도인이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A 개업공개사가 을에게니까 을이면 한쪽에 받는 거죠.
원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매수인이면서 또 임대인인 을에게 받는 보수입니다. 양쪽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쌍방 각각 받는데, 자, 매매는 2억 원인데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0.4%네요. 2억에 0.4면 8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80만 원 한도에 안에 드니까 80만 원 매매에 대한 거 받을 수 있고요. 임대차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이니까 이상에 들어가고요. 0.4네. 0.4면 5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4, 5, 20, 20만 원이네요. 그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20만 원다 받을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을에게 받는 것. 을에게 받는 게 100만 원이고요. 갑에게 받는 게 80만 원, 병한테 받는 게 20만 원. 총액은 하면 20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위 민법에서는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점유 계정의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적용하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동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20만 원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매에 대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했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공익사업용 토지, 이 말이 중요하죠. 공익사업용 토지, 즉, 선매에 대한 건데요. 선매는 먼저 산다는 뜻입니다. 우선 협상권이 있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토지 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선매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매할 때매 자는 먼저 선 자, 살매 자입니다. 팔매 자가 아니라 살매 자입니다. 즉,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매는 강제 수용이 아니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고요. 선매는 감정가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매와 관련된 것, 법 제15조를 보면은, 15조 2항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예,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자, 1월이 우리 5번 나오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에서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죠. 그 다음에 3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4번 사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